아, 로얄 엔필드, 예, 클래식 500이라는 걸 샀는데, 기어를 넣으면 시동이 꺼진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예, 이분이에요. 예, 이분이 실제 주인공입니다. 자, 문제의 로얄 엔필드. 참고로 이 영상은 본인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열받고 억울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이건 거의 뒤지라는 소리요. 만약에 앞에 차가 있으면 오토바이 타다가 일단 넣는데 차 박아볼 거 아니오. 문제가 참 큰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갖고 내일 답을 주기로 했어요. 내일까지 뭐 윗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근데 제일 처음에 내가 이 증상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이 아무 이상 아니라고. 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하고 완전 빡 쳐버렸는데 좋게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이러니까 짜증나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봐봐요. 244km 탔어요. 244km 탄 오토바이가 새 오토바이가 이래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분이 얘기를 한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출발을 해요. 시동 켜고 출발을 해요. 잘 돼. 그러다가 열이 받으면 시동이 꺼진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열간 시에 시동이 꺼지더래요. 그래서 AS를 맡겼답니다. AS를 맡겼는데 AS를 맡겨가지고 다 고쳤습니다로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왔더니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엔진에 열을 좀 받잖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조금 없어진답니다. 클러치 부분들은 이거는 냉간시던 열간시던 엔진의 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클러치를 잡으면 끊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러고서 다시 그 수리를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로얄 엔필드 측에서, 이거는 이제 저한테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의 주장이에요. 로얄 엔필드 측에서, 로얄 엔필드는 다 그런다! 로얄 엔필드는 다 그런다! 예열해서 타라, 그냥! 별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이게 진짜 그런 거냐? 근데 이분이 초보냐? 초보도 아니에요. 바이크를 10년 정도 타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동안처럼 보이지만 뭐 애아빠예요. 애아빠고 예,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무슨 그러면 뭐 전 세계 다 오토바이가 엔진 열안 받으면은 일단 넣으면은 꺼져야 되나?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엔진 변속기 문제인데 아니면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을 해주거나 이런 증상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보자님이 이 방송 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산티님, 예, 반갑고요. 예, 이분이 또그 산티 H 이분이 또 정비 상식을 아예 모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분이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유격 조정하면 되지 않나? 안 해봤겠냐고. 예, 이걸 안 해봤겠냐고요. 예, 그런데 이 크러치의 유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런 증상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메이커 측에서, 이제 로얄 엔필드 측에서 뭐 테스트를 하고 뭐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왔는데, 다른 로얄 엔필드의 다른 바이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렇게 뭐 동영상을 이게 뭐 이 보내 왔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동영상을 뭐 냉간시 뭐 열간시 뭐 제가 봤을 때는 캐브 바이크들은 예열 안 하고 기어 넣을 시동 꺼지는 일 많습니다. 인젝션 바이크일 텐데 아마 스로틀 바디 쪽에 애초에 불량인 거 아닐까 생각나네요. 예, 제가 캐브 바이크 엄청나게 많이 타봤거든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예열 안 하고 기어를 넣는 거는 자기가 작동을 안 한 거지 크러치 레버를 저렇게까지 끝까지 잡았는데 영하 10도에서도 시동 안 꺼집니다. 한번 걸린 거. 예, 캐브라고 그렇지는 않고요. 시동이 꺼지는 것은 예, 어설프게 딱 이제 뭐 좀 살짝 근데 클러치가 걸려 있다거나 이럴 때지 좀 잘 안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얄 엔필드 쪽에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권한이 없다. 점장님을 한테 보고를 하겠다. 근데 자기가 외근에 나가 있으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전달하겠다. 근데 이제 연락이 없어요.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예, 두 번째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했더니 점장님이 예, 회의를 가셨고 조금 있으면 온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를 달라. 한 시간 좀 넘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예, 오늘 업무 시간이 마감됐다.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통화를 못했습니다. 지금 로얄 엔필드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로얄 엔필드 편을 전에 헤드였죠. 운영 중에 검색을 하던 와중에 그 기사까지 떴어요. 기사까지 떠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예 여기가 어디냐 이뉴스 투데이에요. 이뉴스 투데이 예, 이뉴스 투데이에 윤진웅 기자님 예 윤진웅 기자님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단독 예, 이런 기사 웬만해서는 제가 예 이런 그 일간지나 이런데 기성 언론 못 봤어요. 그 독특하게 로얄 엔필드에 대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 이게 뭐 단독 뭐 가성비 갑이라던 로얄 엔필드 품질 관리는 어디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로얄 엔필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처음부터 제가 로얄 엔필드는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난 4월에 그리던 로얄 엔필드 클래식을 구입했지만 계속되는 결함 탓에 한동안 정비소를 전전했습니다. 로얄 엔필드 측이 이런 사실을 알리고 환불이나 재구매 조치를 해달라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고작 이 정도 수준의 바이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예, 로얄 엔필드 구매자 김모 씨의 말이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가성비 갑이라는 타이틀은 누가 썼으며 이 가성비 갑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찬양을 일삼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로얄 엔필드 예, 그러니까 로얄 엔필드를 누가 수입을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로얄 엔필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얘기했죠. 로얄 엔필드는 검증이 아직 안 끝났으니 일단 이걸 단순히 이게 그 클래식한 디자인만 보고서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 우리 식구들은 일단 대기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갔어요. 기흥 인터내셔널은 이날 경기 하나에 위치한 로얄 엔필드 본사에서 뭐 이렇게 오픈 행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있다가 샀는데 김 씨의 애정은 얼마 못가 분노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매 두 달 후 정비소만 6차례 방문. 예, 그거 뭐 이제 배터리 방전되고 예, 일단 배터리 방전되고요. 그랬다가 다시 뭐 용인 소재 정비소 찾아가 배터리 교환했는데 그로부터 4일 다시 배터리 뱅전 있는 같은 정비소를 재방문했다. 이거는 미케닉이 완전히 돌팔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케닉이 완전 돌팔이고요. 정비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방전돼서 4일 있다 또 방전이 되고 갔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당연히 레귤레이터나 제너레이터나 혹은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 테스트하는 게 몇 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4일 자 그런데 그 정비 뭐 했었던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LED와 휴대폰 충전 잭 때문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아 수리를 맡겼답니다. 그래요. 뭐 LED랑 네, LED랑 휴대폰 충전이 뭐 얼마나 그렇게 잡아넘어서 LED를 얼마나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말 휘황찬란하게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레귤레이터나 배터리는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한번 방전되면 예,
데미지를 입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머플러 덮개 쪽 나사가 풀린 것을 발견됐다. 왜? 진동이 발생되면 요런 게 이제 풀리는 거죠. 그리고 요런 건 특히나 요 머플러 요 볼트는 진동에 많이 사실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이제 그 너무 잦은 잔고장들이 생기면 이제 정렘이 떨어지죠. 로얄엔필드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땅끝까지 추락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 한 달 동안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5월 27일 김 씨는 동료들과 1박 2일 바이크 투어에 나갔는데 다시 배터리가 방전된 것. 예,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달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충전은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배터리가 나가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투어 갔다가 이렇게 한번 퍼지고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진짜 열받는 상황이죠. 예, 로얄엔필드 본사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 정비를 위해 그의 오토바이 수고하게 일주일 다시 전달해 뒀다. 아, 요런 거는 잘한 거죠. 사실은 이제 초창기니까 이런 말이 이제 그 입소문을 탈까봐 이제 무서워서 집까지 찾아가서 뭐 했겠죠.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예, 김 씨 오토바이 머플러 엔진 체결에 잡음이 발생했다. 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머플러와 엔진 사이에 그 개스킷. 예, 개스킷이죠. 개스킷, 배스킷이 아닌 개스킷이죠. 여기 안에, 예, 약간 이제 좀 그 불연 소재의 개스킷, 쇠 가스킷 같은 게 들어가요. 동재질로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예, 이런, 이게 머플러와 이제 배기 다기관과 실린더 이 중간에는, 예, 그냥 쇠끼리 예, 닿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거 더 빠져나가지 말라고 개스킷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정렘이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자, 계속해서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한 휴대폰 충전 단자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만 제거 이후에도 계속 같은 현상이라는 것은 배선을 잘못 건드린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며 로얄엔필드 오토바이 대부분 모토백 배터리를 쓰는데 불량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뭐 물론 그 배터리가 애매할 수도 있죠. 애매할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테스트 해보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뭐 계속 배터리가 어쨌느니 뭐 충전 단자가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닥 실력 있는 미케닉은 아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아카치메 바투메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뭐 그 동영상에서도 예 히말라야니 가다가 이유 없이 그냥 막 시동이 꺼지고 열간시에 로얄엔필드라는 바이크의 엔진이 이 사실은 굉장히 구식 엔진이고 약간 할리 데이비슨과 변속기 시스템이 변속 그 구조가 예,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실린더 크랭크 축에서 나오고 여기서 다시 체인을 감아서 여기에 클러치가 있고 예, 이 클러치가 동력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거기에 기아 뭉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좀 무겁고요. 예, 컴팩트하지 못합니다. 엔진도. 예, 클래식한 맛이 있죠. 예, 클래식한 맛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머 멋있어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클래식하고 근데 제가 그 로얄엔필드 좀 분석해 드리면서 고급 부품도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라든가 서스펜션이 너무 조금 이제 강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살살 타라 그리고 조금 잔고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로얄엔필드를 물고 빨고 했던 가성비 갑이라고 했었던 이 양반들 이런 분들 자, 뭐 예, 로얄엔필드 뭐 모토잡 뭐 예, 뭐 이거는 뭐 이제 유튜버들인데요. 유튜버들은 뭐 유튜버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뭐 잠깐 타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어떤 비용을 받고 하시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찬양 뭐 일색인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일반 라이더들 사실 그
어떤 그 정비적인 그리고 이제 그 모터사이클의 지오메트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의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고정 이제 정력 있는 매니아 분들이 요즘은 이제 라이딩 그 이 유튜버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이크 유튜버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까기가 뭐 하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라이더의 편이기 때문에 라이더의 초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을 주고 바이크를 구매를 했을 때 살만한가? 요거를 저는 초점을 보거든요.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유튜버 분들은 일단 이제 그 시청률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열받는 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쪽에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솔직히 저는 뭐 인정을 못 하겠지만,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월간 모터바이크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잡지사 측에서, 특히 이제 바이커즈랩, 눈 뜨고 보기 좀 힘들 정도로 물고 빨고 하죠. 그런 것에서 조금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보도자료만 베끼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보도자료만 베끼는 거예요. 700만원대 출격. 이런 거 다 보도자료만 베끼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로얄필드의 문제가 좀 많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라이드 매거진, 월간 모터바이크, 뭐 인터넷으로는 바이커즈랩 뭐 이륜차 신문 이런 거 보시면 가성비 갑의 앤티 클래식 복고의 열풍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제 그쪽에 기자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좀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히말라얀하고, 클래식 500 이런 애들하고는 엔진 구조가 아주 조금 달라요. 요 엔진인데, 여기에 실린더가 폭발을 하잖아요. 실린더가 폭발을 하면, 여기 내려오죠. 여기 내려오면, 해서 여기에 소기어가 있고 여기에 클러치 뭉치가 있습니다. 클러치 디스크 뭉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변속기는 실제로 기어가 들어있는 변속기는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속기가 있어요. 여기에 변속기가 있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반대쪽에 있죠. 일제랑 다르게 체인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체인이 여기 있죠. 일제는 대부분 이쪽에 있잖아요. 체인이. 그리고 여기가 디스크가 많잖아요.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가 있는 드럼이 있다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반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할리도 이런 비스무리한 구조죠. 옛날에 1940년대 요때의 엔진 설계가 이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신형 엔진들은 다릅니다. 이건 진짜 이제 구형 엔진이고요. 신형 엔진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구글에서도 이제 찾아보고, 했었는데, 얘가 특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있어요. 기흥 인터내셔널에서, 로얄 엔필드를 수입하는 기흥 인터내셔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클러치 정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크죠? 얘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엔진 그대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기어가 달려 있고 체인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클러치 디스크와 플레이트가 같이 이제 6개인가 씩이죠? 12개 정도 될 거예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클러치 이제 그 이 디스크 들어가고 플레이트 들어가고 디스크 들어가고 플레이트 들어가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 부위에서 이제 크랭크 케이스 이게 아니 그 여기 이제 그 변속기 커버 요 케이스에 돼 있는 걸로 여기 이제 막대가 그 밀어주면서 이게 이게 동력이 차단되고 붙고 그러죠. 여기 밑에 보면 얘가 있죠. 예, 요거예요. 예, 클러치 디스크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시승했던 그 뷸렛과 같은 엔진이에요. 1920년대 만들어진 건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뭉치인데 요 뭉치예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디스크나 이 플레이트 디스크 플레이트나 지금 디스크 클러치 디스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 스프링의 장력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좀 들고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보면 또 이제 그 메이커 측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 값을 또 안 넘겼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버녀 캘리퍼스로 이제 재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이 부분은 저도 실제로 까보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보해주신 이분의 그거는 열을 받지 않으면 클러치가 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짝 걸려있다. 살짝 이제 그 클러치 유격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턱 하고서 멈추지 않아요. 살짝 걸려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욱 이렇게 나가지 반 클러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시동이 두두둑 꺼지지 이렇게 갑자기 퍽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만만히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게 엔진오일 습식이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어떤 걸 쓰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엔진오일 그러니까 지금 24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24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인도에서 넣었던 엔진 오일의 점성을 똑같이 쓰는지 아니면 바이크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엔진 오일을 한국 엔진 오일을 넣는지 10W40을 뭐 5W40을 이런 걸 넣는지 아니면 인도에서 사용하던 그 엔진 오일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그건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의 점도에 따라서 클러치의 작동 그리고 클러치의 미끌림 클러치의 연결 이 부분도 조금은 온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비사도 동영상을 보내준 게 뭐냐면 이거 클러치 디스크도 다 이제 그 측정을 해보고 플레이트도 측정을 해봤고 이것도 다 해봤는데 정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오일에 예, 점성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게 그 메이커에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년 1만 킬로인가를 알고 있어 워런티가 그거는 국가에서 정하는 법입니다. 열을 받았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건 또 뭐야? 그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예, 뭐 센서가 오작동했다든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히말라얀이라든가 신형 엔진들도 좀 트러블이 좀 있는 걸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트러블이 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사랑합니다. 만 명 넘어보자 제발 여러분 살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 바이크 순천 되게 따뜻한 동네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동네예요. 순천 여수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순천을 순천에 제 레이스를 할 때 사부가 있었기 때문에 순천을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 거기에서 라이딩 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테크닉도 많이 전수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요. 순천 여수 이제 되게 정말 풍경 좋고 이제 내가 막 바이크로 막 할 거야 막 이랬는데 예, 지금 계속 트러블 나가지고 서울 왔다 갔다 뭐 이게 계속 못 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이게 뭐 한 짓이냐. 예, 그래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제 산티H님은 근데 이제서야 돌아온 답변은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은 다 그렇다는 대답뿐. 그럼 팔지 말아야죠. 예, 팔지 말아야죠. 그죠? 예. 로얄 엔필드 그 엔진이요. 클래식 500 엔진, 뷸렛 엔진이요. 제가 시승할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시승한 게 언제입니까?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예, 제가 시승할 때도 안 그랬습니다. 예, 그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만약에, 뭐, 클래식 500 그 엔진이 다 그렇다면, 그럼 팔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팔지 말아야지, 그걸. 다 그래요, 뭐, 그러면. 말이야, 막걸리, 이게. 그죠? 제가 기흥에서 수입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상하게 로얄 엔필드를, 뭐, 제가 알고 있던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잡지사 기자들도 그렇고, 막 갑자기 막 유튜브에 뭐, 로얄 엔필드 나왔고, 아주 그냥, 아주 물고 빨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트러블 많은 차인데, 아직 뭐, 요즘 많이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제원 분석을 한번 하고, 지오메트리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아니거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닌데도 그렇게, 예, 뭐, 가성비 갑이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의 가격을, 로얄 엔필드 가격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아, 이거는, 이 가격에, 왜냐면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이 정도 품질의 바이크를 이 가격에 파는 건 사실상, 너무 부풀려진 거다. 라고 해서 방송을 한번 했죠.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렸죠. 프레임 자체가 너무 프레임 서스펜션 자체가 너무 그래. 이거 예,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에 조금 불안하고요. 이게 그 튜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오프로드를 타야 되는데 오프로드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서스펜션 강성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프로드를 타면 어디가 하나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오프로드 레이스를 했었던 사람들이 한번 이제 감으면 어디가 나가도 나갈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하시고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좀 조심하시고요. 이 정도 무게에 저 정도 하체를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어디 부러집니다. 살짝 뭐 점프를 뛴다든가. 사실은 이게 그 살짝 점프 뛰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속도가 높을 때 이제 둔턱 같은 거를 세게 이제 한 뭐 70, 80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데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예,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체 강성이 좋지 않으면 위험해요. 예, 위험하고. 근데 오프로드에서는 사실은 뭐 털려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흙바닥이니까 뭐 안전장비만 잘하면 넘어졌네 그리고 이제 많은 건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예, 강성 면에서 조금 프레임이 예, 좀 애매합니다.